네, 제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자, 오늘 개막전 첫 포문을 열었었던 던전의 파이터 4강전 경기. 아, 일단은 첫 번째 경기가 네. 그런 소환사의 운영의 미를 보여줬었던 경기였었다면 이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환사 대 여스핏의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섀도우 댄서와 남스핏 간의 대전이거든요. 콤보 데미지가 65%에서 70%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양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끈한 데미지 싸움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동성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섀도우 댄서. 아, 그리고 남스 핏 같은 경우, 이 네. 남스피파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데미지가 좋고 범위가 넓은 대신에 네. 움직임 자체가 정적이에요. 제자리에서 쓰는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동력이 좋은 섀도우 댄서가 판정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기동성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남스피파이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대구지역 이민규 선수의 그런 멋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구 지역의 이민규 선수입니다. 네, 광주 서울 대표를 꺾고 지금 4강전까지 올라왔고요. 남스핏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성광유탄 제대로 던져서 상대방 감전 걸어놓고 자결유탄으로 데미지를 꽂아넣는 네. 집중하는 콤보를 오늘 보여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넘어뜨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네. 남스핏파이어는요? 떠도 끝이고요. 아, 그렇죠. 자, 그런 모습들 대구 이민규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의 경기죠. 이재원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섀도우 댄서라고 한다면 현재 정규리그에서도 가장 핫한 캐릭터입니다. 한 번의 콤보에 65에서 70% 정도의 데미지를 암살 콤보로 빼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피격기가 없는 남스피드 입장에선 두 번쯤의 끝이죠. 4등분 되죠. 네. 자, 그러나 좀 화려하면서도 빠른 기동성과 더불어서 화려한 그런 콤보를 오늘 섀도우 댄서로 경기적 이재원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양 선수의 기대되는 첫 번째 세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격기의 유무겠죠. 도정류는 공통으로 허물벗기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목숨이 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경기하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가 섀도우 댄서, 이민규 선수가 남스피파이어입니다. 이민규 선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깔아두고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이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 구속 쪽에서 일단 기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구속 쪽으로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민규. 로봇함으로 못 깔아요.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공격이 성공된다면 상대방을 바로 뛰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길이가 네. 좀 빨리 들어가는데 콤보 미스예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데미지 입혀놓고 빠져나가는데 성공하였지 못했습니다. 걸렸는데요. 제대로 걸렸는데요. 오히려 이민규가 여기서 좌측 줄을 밀어넣습니다.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갈 거고 2초 후에는 바닥으로 쏟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바닥으로 눕혀놨어요. 자, 네판타까지 활용해 주지만 자, 또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이재원. 네, 클레이모어를 굉장히 잘 깔아놓긴 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헤이스트 흡수는 남스피시 하지 못했고요. 네. 자, 일단 빠른 그런 기동성을 좀 살려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원거리 견제 지금 계속적으로 당해주고 있습니다. 판정상으로 남스핏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견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자, 킥스 이후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일단 잘 피해냈습니다. 네. 페이스트 흡수가 됐기 때문에 칼날돌 포기했는데 허물이 벗겨졌어요. 허물 벗고 바로 다이빙 에어로우로 여기서 암살 콤보를 쓸 것이냐 아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시간 찔러야죠.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암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파이널 디스트럭션으로 깔끔하게 끊고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 여기서 4분 아니죠? 또 데미지 엄청납니다. 지금 이민규 선수가 스쳐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바닥 다시 뛰어올릴 수 있는데요. 마무리까지 가나요? 여기서 역시 데미지가 엄청나죠. 지금 콤보 도중에 암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상한 이후에 강제로 상대방을 경직시킬 수 있는 암살 콤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섀도우 댄서다. 한 번 연계기로 인한 암살 콤보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체력 말도 안 되게 깎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모습 그 강력한 모습들을 경기장 이재원 선수가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를 지켜보니까요. 네. 이민규 선수의 남스핏도 지금 견제가 엄청난 데다가 콤보 타이밍만 제대로 맞으면 더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한 좀 원거리 견제를 통해서 대구 지역 이민규 선수가 이 두 번째 세트 정말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섀도우 댄서도 약간의 콤보 미스가 있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남스핏 입장에서도 상대방을 한번 띄웠을 때 자결탄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한꺼번에 집중해 넣는 이런 콤보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대 0 선취점 먼저 가져가고 있는 경기 지역 이재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클레이머 깔아놓고 파열류탄 그리고 교차사격으로 견제하는 모습들인데 네. 이거 키스탠딩 잘 빼놨죠? 자, 성강류탄으로 한번 네, 눕히긴 했습니다만 그 콤보를 연결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교차사격 좋았고 키스탠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허물벗기가 빠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허물이 벗겨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근처로 들어가다가 빈결류탄 깔아놓은 것에 적중당하게 되면 빈결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데미지가 엄청날 거예요.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눕히게 되면은 아 이번 두 번째 세트에서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림자 분신 이동. 그림자 분신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분신에다가 류탄을 던져서 발동을 시키는 센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들어가는 거 올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허물벗기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감정 걸어야죠. 감정 제대로 한번 걸어줘야죠. 자, 한 번의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아, 여기서 나락으로 잘 빠져나오네요. 네이팜. 자, 한 번 더 뛰어 올려보는 이민규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야말로 데미지가 또 자결탄으로 엄청날 거거든요. 체력이 빠집니다. 여기서 스턴이 걸리면 로건 서포트! 여기서! 이런 화끈함이 있거든요. 와우, 이것이 남스피시다. 그렇습니다. 스피파이어의 강력함. 상대방의 허물벗기를 빼놓고 콤보를 장렬시키는, 말 그대로 장렬시키는 남스피시였네요. 넘어뜨리면 이 정도 콤보와 더불어서 이 정도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이민규 선수였습니다. 분명히 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아요. 스킬들이 다 제자리에서 써야 되는 남스피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워낙에 범위가 넓은 견제기들을 잘 깔아두다 보니까 섀도우 댄서가 기동력으로 들어오다가 빈결류탄에 얼어버립니다. 네. 굉장히 좋죠. 저기서 청취점 먼저 가져갔었던 경기적 이재원, 경기 지역과의 결승전,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대구 지역 이민규 선수가 이런 축제 분위기에 물을 끼얹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스핏이 워낙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섀도우 댄서는 어쨌거나 들어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페이스 흡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들의 세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어느 정도 이민규 선수의 패턴을 섀도우 댄서가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교차사격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클레이머가 깔아놨을 때 지속시간이 끝나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민규 선수가 조금씩 타이밍을 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류탄 활용도 상당히 좋았었던 이민규 선수. 네. 자, 이런 것들에 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재원. 빈결류탄을 지금 함부로 안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파열류탄 그리고 성강류탄으로 놔두고. 좋아져 이렇게. 한번 걸렸는데요. 자, 킥스로 벗어납니다. 날다람쥐 날아드는 걸 이거 띄울 수 있거든요. 띄울 수 있거든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웁니다. 이민규. 네, C4를 붙여놨기 때문에 공격속도, 이동속도가 순간적으로 느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속시간에 다 했습니다. 경기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원 선수의 체력이 절반 이하로 깎입니다. 네이팜탄을 깔아놨기 때문에 밟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오히려 구석에 몰려있어요. 됐네요. 자, 뒤쪽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에 타이밍을 잡아냅니다. 이재원. 이번엔 암살 콤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번 콤보에서는 파이널 디스럭션 정도만 가지고요. 네. 암살은 잡아놨다가 이 다음 콤보를 위해서 아껴둬야죠. 자, 한 번의 콤보로 데미지가 지금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서로 한 방인데요. 노려보라. 여기서 파우터! 오히려. 자,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자결탄 장전 됐고요.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로고 서포트 데미지가. 이민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엄청난 스피파이어네요. 역전 스코어 1대1 앞서나갑니다. 이민규. 남스핏이 현재 정규리그에서 활약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콤보였습니다. 남자라는 그 선별 자체가 나오기 좀 어려웠었던 그런 장면들. 아, 오늘 대구주의 이민규 선수가 남스피파이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움직임이 정적인 대신에 카운터를 쳐낼 수 있는 광역기라든지 카운터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적재적소에 깔아놓으면서 섀도우 댄서의 판정이 끝나는 시점에 상대방을 뛰어올리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남자 캐릭터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아, 오늘 대구주의 이민규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 스피파이어다. 네. 반대로 이재원 선수 안 보여주고 있죠. 암살 콤보. 네. 제대로 된 거 안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기에는 한번 나오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줬으면 한 점 따라 붙어야겠죠. 자, 양 선수들의 네 번째 세트. 자, 이제 대구 지역 이민규 선수를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승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시죠. 어쨌거나 지금 섀도우 댄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깔아두는 판정들, 이런 식으로 깔아두는 판정들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데 이거 원거리에서 맞았어요. 상당히 좀 허물벗기가 빠르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칼라 폭풍에 이어서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 네. 스탠딩 콤보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번 콤보에는 70% 수준까지만 가면 돼요.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암살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50%에 근접한 데미지를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파열리산 뒤쪽으로 일단 물러났습니다만 원거리에서 지금 라이징샷이 워낙에 잘 들어갔거든요. 자 이러면 자 콤보기가 들어가겠죠. 이민규 C4를 붙여서 상대방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 순식간에 기절 걸렸어요. 자 이거 이거 사람 노려주나요? 올게 봐야죠. 암살 있습니다. 암살.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심장 먼저 찔러놓고 이재원 선수가 암살이 들어가야 되는데 암살입니다. 아, 들어갔어요. 빗나갔어요. 홈붐 있습니다. 자 아. 서로 한 방이에요. 서로. 자 일단 그림자 부진 이도로 저 시간을 끌어봅니다만 자 원거리에 지금 C4가 붙어있기 때문에 견제를 당하는 거거든요. 한방 콤보 싸움 떴죠? 떴어요. 바닥 여기서 결승으로 파열 일단 3거리 탄 다졌죠. 오히려 바닥 뛰어올리다 타이밍 잡았어요. 이재원 선수 암살 콤보가 빗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서로 한 번의 실수가 있었고요. 극적으로 벼랑 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올라오네요. 극복을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될 수 있었던 경기 네 번째 세트 경기에서 2대2로 경기죠. 이재원 선수가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네, 섀도우 댄서 입장에서는 지금 파이널 디스트럭션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암살을 쓰려고 하는데 심장 찌르기를 먼저 찔러놔야 돼요. 그래야 공중에 고정이 되거든요. 자 이런 저 기동성을 활용해서 아 이거 대구적 이명효 선수의 저 뮤탄 견제가 상당했었는데 네. 아 이런 것들을 저 끌어내면서 아 이런 네 번째 세트는 경기적인 이재원 선수 최전 테스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상성상으로 봤을 때 섀도우 댄서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팽팽한 경기가 나올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지막 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를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경기죠 이재원 대구죠 이민규 선수의 마지막 한 세트 만나보시죠. 자 이민규 선수가 원거리에서 사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벗기를 잘 빼놓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클레이모 위험할 수 있었는데 나락잡기였기 때문에 무적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타이밍을 잡아놓고 체력을 거의 한 60% 정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체력만으로도 암살 콤보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가죠. 네. 공중 콤보 띄워놓습니다. 암살 쿨타임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심장 찔러놓고 끝까지 가야죠. 체력이 상당수 깎여있어요. 한 번 더 걸리면 네이팜 위험했는데 이거 얼었고 자 빙결 얼었고. 자 이번에는 이민규의 타임 네 허물벗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는 있었는데 이 이후에 한 번 더 얼게 된다면 데미지 또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그림자 분치 이동으로 시간을 끌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걸렸네요. 걸렸나요? 바로 암살 가도 되고요. 여기서 이재명 암살이래요. 이재원 선수가 섀도우 댄서 경기 지역에 명성을 드높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은 경기지역 대표들의 결선이 최종 결선에서도 성사가 됐습니다. 던전의 파이터는 경기지역이 가져가겠다. 오늘 조성일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나란히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네요. 네, 이재원 선수의 섀도우 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상대했던 남스핏 이민규 선수도 정말 멸종위기에 가까운 남스핏의 새로운 기념물이에요. 새로운 희망입니다. 아, 그렇죠. 네. 남태 언제나요? 지금 나왔습니다. 정규리그 오시면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결승전은 소환 4대 섀도우 댄서라는 점.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던전의 파이터에 정말 이모저모를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제10회 대전형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던전의 파이터 부문이었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는 굉장히 전략적인 게임이었고 두 번째 경기는 콤보의 극을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따로 언급해드렸었던 것처럼 경기 지역 축제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요. 결승전으로 올라간 두 명의 경기 지역 선수들. 내일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가 결승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자, 오늘 첫 번째 포문을 열었었던 던전의 파이터 4강전 경기 경기 지역의 조승일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결승전으로 올라갔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네,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조승일 선수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네. 초안사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4강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섀도우 댄서의 암살 콤보 조금 아쉬웠지만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던전의 파이터 4강전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 펼쳐지는 두 선수의 결승전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 펼쳐지는 클랜시루엘 4강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